안녕하세요. 도시 자연인 TV입니다. 오늘은 쌀이 벗어 구독자님과 함께 강원도 개척 산행을 나왔는데요. 오전에 강원도 개척 산행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행선지를 틀어서 소백산맥 구강자리로 지금 와 있는데요. 이곳은 해마다 줄사리로 참사리가 발생하는 곳인데요. 저 한 2주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번 돌아보고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나왔을 것 같은데요. 혹시 꽝산행이 될 수도 있는데 즐거운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해마다 쌀이 벗어 몇 개씩 따는 곳인데 여기도 줄사리로 좀 나오는데 한번 수색해서 보라사리, 참사리가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라색 사리 하나가 조그맣게 지금 올라왔다. 2021년 8월 15일 아주 대박입니다. 지금 해발 한 500꼬지에서 600꼬지 사이인데요. 500꼬지에서 지금 쌀이 버섯이 조그맣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것은 지금 채취하기가 좀 어렵고 한 2주 뒤에나 채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쌀이 버섯을 꽝 사냥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구독자님께 한우처럼 생겼잖아. 쌀이 버섯 2021년 쌀이 버섯 오늘 보여드리네요. 대박입니다. 아주 계속 꽝 사냥을 하다가 귀한 참쌀이 버섯 오늘 만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옆으로 이동 중에 일반 쌀이 버섯도 지금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먹을 수 있어서 채취해서 가서 우려갖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를 700꼬지 이상으로 높여서 올라가는 중에 귀한 지금 송이쌀이가 앞에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송이쌀이도 지금 먹음직스럽게 지금 커 있는데요. 오늘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가지 쌀이 버섯들이 다 만나고 아래 500m 아래에는 먹을만한 쌀이 버섯 크기의 쌀이 버섯이 없었는데 해발 700-800꼬지에서 지금 쌀이 버섯들이 싱싱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쳐갖고 바로 초장에 찍어도 먹어도 되고 할 수 있는 귀한 버섯입니다. 아주 대박입니다. 좀 대박이다. 와, 엄청나는데? 꼬락지가 있네. 이런데도 나네. 엄청나잖아, 지금. 이거 좀 더 크면 좋겠다. 이거, 한 1주. 그럼 이만해, 막 이만해? 근데, 지금, 2주 있다 오면은 막, 근데, 가깝다, 근데. 따지면, 저거 봐. 이 상태에서 한 번, 일로 와봐. 여기, 하나, 둘, 셋. 저기도 있지. 여기 다시네. 이제 저기 하나 하나 둘 이제 다섯 개 이쪽 와봐. 일로 와봐. 여섯 개 일곱 개. 자 보여? 원래 있는데 계속 있구나. 자 여기 봐봐. 일로 와봐. 야 여기 이쪽 있다고 자. 이거 따뜻해. 더 크면 더. 이 정도 먹을만해. 이 정도 먹을만해. 아깝잖아. 이렇게 다수로 있구나. 이 정도는 먹을만해. 하나 남겨놓든 본다. 여기까지. 이게 크면 진짜 1L 대박나거든. 이게 대박나지 이거. 보라살이가 신기하다. 잠깐 여기 있더니. 자 보라살이 와. 보라살이. 충분히. 잠깐만. 와 수영이라고요?
와, 엄청난다. 엄청나. 아. 와, 이거는, 수박만한데요. 와, 끝내준다. 와, 와. 그렇구나. 알겠지? 그 느낌이 딱 있지? 응. 능이 벗었어. 능고도 대박 나갔어. 좋아져. 오전에 강원권에서 개척 단행을 잘못하고서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지금 잠시 후배산맥군의 기존 자리에서 산행을 하였는데요. 오늘 우연치 않게 줄사리로 해서 엄청난 양의 참사리 버섯을 그래도 800꼬지 이상에서는 먹을만한 사리버섯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꽝산행은 아니었는데요. 아주 대박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버섯산행 실패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사리버섯 통이사리, 참사리 버섯 산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하산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